우리 학생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? 경기도 시흥에 승마를 하며 마음과 몸도 치료하는 승마 힐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스트레스뿐 아니라 아이들 주의력 결핍이나 인터넷 중독, 지적 신체 장애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. 최지연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. 시흥시 은행동에 문을 연 승마 치료기관입니다. 치료실 한쪽에서 학생들이 말 모형을 타고 있습니다.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치료의 일환. 뇌성마비 환자 등 근육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 목적의 말과 실제 승마장으로 가기 전 기본 동작을 익히는 말을 타며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들뜨고 무서웠는데 타보고 나니까 실제 말도 타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분해졌어요. 재밌었어요. 저는 치료 목적에 재활승마를 타봤는데 너무 재밌고요. 치료하는 사람한테 너무 도움도 돼줄 수 있고 운동으로 하기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와 같은 승마 힐링은 말을 타면서 말과 교감을 하고 그 안에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게 하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. 시뮬레이터를 통해 배운 방법으로 실제 승마를 하고 나아가 이곳에선 언어와 미술 등 다른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해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. 솔루션 팀이 형성되어서 저희 뭐 심리치료, 놀이치료, 언어치료 이런 치료들과 같이 승마치료가 연계되어서 그 학생에 대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. 경기도에 승마힐링센터가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.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승마 대중화와 청소년 정서치료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쳐 문을 연 곳입니다. 앞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도 추진됩니다.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까지 겸해서 야외 승마 치료와 겸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증폭될 것으로 봅니다. 앞으로 시흥을 비롯해서 제2, 제3의 치료센터가 더 사회공헌 의미로 문을 연 만큼 시중 승마장에 비해 70%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입니다. 인터넷 중독이나 각종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.